귀농인의 현실과 일상을 진솔하게 보여준 나는 농부다 프로그램이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으로 100회를 맞았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함께 울고 웃었던 소중한 추억들은 시청자와 제작진의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엄마! 아빠! 괜찮아. 아, 포크야, 빨리 빨리. 아, 포크야 또 하려고? 특히 엉뚱발랄한 매력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았던 어린 출연자들 기억나시죠? 부모님 곁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뽐내던 농촌 아이들의 일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래서 다시 모았습니다. 나는 농부다 100회 특집 농촌으로 간 아이들을 만나봅니다. 바람도 구름도 쉬어가는 평화로운 농촌 마을. 평소엔 조용하던 이곳이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목소리로 가득한데요. 같은 학교에 다니면 모두가 친구라는 것이 시골 학교의 룰. 아저씨, 아저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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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래서 언니 동생 할 것 없이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이 이곳 아이들에겐 익숙한 일상입니다. 아, 여기 있죠. 어떻게 죽었다? 유난히 명랑해 보이는 이 친구 기억하시나요? 지난 방송에서 야무지고 당찬 농부의 딸로 강한 인상을 남겼던 효양이. 그래, 너는 농부의 딸이다. 난 농부의 딸이다. 뭐했어? 아까 트랙터 있잖아. 어. 그거 내가 운전했다. 어. 아, 조이야가 왜 그러노 진짜. 나는 크면은 농부가 될 테야. 부모님을 도와 농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엄마도 서툰 메론 수확기를 거침없이 운전했었죠. 오케이. 나 운전할 거야. 어? 움직이야? 응. 귀농 생활의 재미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두 남매 덕분에 부모님은 걱정 없이 농장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야, 너 그거 먹어. 엄마는 이런 거 먹고. 어? 뭐 사게? 그거 먹어. 너무 못한다니. 태연이 언니다. 저기 옆에 있었어. 순례를 보고 야단법석을 떨더니 정작 순례가 가까이 온 줄도 모르는 아이들. 아, 뭐야! 아, 미니님! 때문에 다 들켰어요! 야,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미나 언니 먼저 보여줄래? 올해 중학생이 된 근홍이는 더 듬직해졌는데요. 여전히 미소가 귀여운 소년입니다. 귀농 7년 차인 효영이네 부모님은 현재 딸기 모종을 가꾸고 멜론 작업을 하느라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한참을 술래잡기로 시끌벅적하던 아이들. 이번에는 효영이네 개우리로 몰려들었습니다. 신났어. 어, 바람 오니까 진짜 좋아. 얘네 엄청 빨라. 효영이네 멜론 농장을 지키고 있는 메리입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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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머. 어머나, 어머나. 아, 잠시만. 나도. 아, 처음 보여줍니다. 응, 안 물어 절대로. 절대? 응. 자, 사봐. 어, 여름이다. 여름아. 아, 오빠 여름이 또 싸웠나 봐. 여름이는 효영이 가족이 키우는 고양이인데요. 앙숙인 여름이를 보자 갑자기 뛰어가는 메리. 야, 야, 야! 어, 잠깐만! 야! 야, 놓치면 안 돼, 절대 쟤는! 아빠! 큰일 났어! 아빠, 큰일 났어! 메리 놓쳐서 여름이! 망했다! 야! 여름이가 다칠 수도 있는 비상상황. 아! 얼마 후 다행히 메리를 뒤쫓은 근홍이 덕분에 상황은 무사히 정리됐습니다. 야, 메리 잡았다. 잡았어? 아, 진짜. 아, 씨.
도망갔어. 아, 깜짝이야. 메리 놓쳐가지고 메리가 메리가 여름이 따라가가지고 죽을 뻔했어. 아, 갑자기 쌩이 달린데 어떡해? 메리의 목줄을 잡고 있다 놓친 친구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이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학교에서도 뛰어노는 게 일상이라더니 효영이와 친구들은 농장에서도 항상 뛰어다닙니다. 없어? 떡볶이 떡 없어? 아이들을 위해 간식이 준비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한 수제 떡볶이. 오늘의 간식은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 짜장면과 떡볶이. 이렇게 하면 사천 짜장 떡볶이야. 태영아, 더 먹을 거야? 응? 더 먹을 거야? 먹고. 태영아, 친구들하고 동생 들려와서 농장에 놀러 와서 보니까는 재밌어? 응. 계속 맨날 오라까? 응. 엄마 맨날 이렇게 음식 해주고. 어? 맨날 이렇게 음식 해주고. 알았어. 능력 거 데리고 와봐. 효영이는 오늘 하루도 신나게 놀았습니다. 다음 날 웬일로 효영이가 조용한가 했더니 요즘 새로 생긴 취미 때문이라는데요. 이런 거 그냥 막 해보고 싶어? 네, 재밌어요. 방송에서 본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재미에 빠진 효영이. 오늘의 도전 요리는 다진 새우와 식빵을 이용한 멘보샤입니다. 무심한 척해도 동생 부탁이라면 거절하는 법이 없는 근홍이. 아, 제발 맛있어야 되는데 맛없으면 어떡하지? 먹어본 적 있어? 네. 어땠어? 맛있을 때도 있고 맛없을 때도 있어요. 어? 맛있을 때도 있어? 네. 뭐 했을 때 맛있었어? 뭐였더라? 라면이랑 아, 진짜 뭐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조금만 됐다. 반죽한 새우살을 식빵 사이에 넣고 튀겨주는데요. 됐다 됐다 된다 된다. 다 익은 멘보샤를 꺼내면서 기름을 빼주면 끝. 효영이 표 멘보샤 완성. 효영이의 취미 덕분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부모님. 빨리 와, 빨리 와. 새우 맛있을 거야. 진짜로? 맛없으면 어떡하지? 맛이 없겠나, 우리 효영이 했는데. 또? 야, 이 봉죽에 해주는 참을 먹어야 되는 거야, 이제? 아! 어짜? 내가 이건 소스에 찍어 먹어. 야, 우리 효영이가 두 번째 자기네. 응? 우리 효영이 두 번째 자기. 소스 어떻게 만들었어, 영아? 케찹이요. 케찹에 굴소스 있어요, 근데. 괜찮아? 앞전보다 훨씬 맛있어. 오, 다행이다. 기름도 좋고. 오, 기름 잘 뺐네. 그런가? 근데 키친타올 안 했거든. 마지막에 한 번씩 쏙. 저번에 불 약하게 해서 식빵이 기름을 다 먹었어. 지금은 바삭바삭해. 맛있다. 맛있다? 다 먹어? 아까 먹었지? 아까 세 개. 엄마 오늘 세 개 먹었어. 진짜 맛있어? 그래. 맛만 좋구만은.
학교 못 갈 때는 맨날 참 챙겨줘서 잘 먹었는데 요즘 이거 없으니까 참이 없다. 다 주잖아. 응? 공주, 다음에 또 맛있게 만들어줘. 다음에 또 해줄게. 오늘 효영이의 멤버샷은 대성공입니다. 그날 오후 딸기 하우스 옆 수확이 끝난 배추밭으로 향하는 아버지. 효영이도 그 뒤를 따르는데요. 밭에 갈아엎고 콩을 심을 예정입니다. 여기 진입이다. 여기 로타리 돌아가는 거야. 무엇이든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걸 좋아하는 효영이. 그런 효영이를 누구보다 믿고 지지해주는 분이 아버지인데요. 그 든든한 버팀목 덕분에 효영이는 오늘도 씩씩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농부의 딸이라서 신나고 행복한 효영이에게 농촌의 일상은 온통 새로운 모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할만해? 됐다! 응? 응, 재밌어. 할만해? 응. 재밌어? 응. 아빠, 여기서 강낭콩들 어디 갔어? 강낭콩은 호랑이가 다 먹었어. 아빠. 내가 심은 강낭콩들. 대신 한 개 더 심을까? 꽃게 심었다고? 응. 그래서 한 화분에 세 개 심었어. 세 개? 응. 한 조 만들어. 애들은 다 그늘 쪽에 뒀는데 나 혼자 햇볕에 잤다. 그렇지, 그렇지. 걔들은 물하고 햇볕하고, 응? 응, 온도. 어, 그거 먹고 자라는 거야. 응. 잘 키워봐. 니 나중에 뭐 될 거야, 효영아? 의사 될 거야. 전에는 너 나는 농부의 딸이다면서 농부 된다더만 왜 갑자기 의사가 되고 싶어? 강남에서 김사부. 응? 그리고 슬기다운 의사 생활. 엄마랑 아빠랑 할아버지 아프면 내가 다 치료해 줄 거니까. 그럴 거야? 응. 엄마하고 아빠하고 할아버지만? 오빠도 해주지 뭐. 오빠도 해줘? 해주지 뭐. 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오빠는 돈 받을 거야. 고맙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는 공짜야. 고마워. 이렇게 농부에서 의사로 꿈이 바뀐 효영이가 있다면 할아버지! 택시 타고 갈게요. 조심해야 돼. 지금 한창 농부의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야, 이게 뭐야! 오메! 신사님은 농사 지어야 돼. 이쁘게 이렇게. 이런 거 닦아. 내려서 따볼래? 으아! 넉넉한 자연의 품에서 역동적이고 자유분방하게 농촌 생활을 즐기는 아이들. 그 중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천방지축 삼남매가 있었죠. 아, 망가져. 야, 얘! 큰일 나. 야! 하냐. 뱃살아,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 우리 바삭가에나 놀자. 한번더 바삭가. 야, 야, 이거 누가 이렇게 또 더럽혀놨냐. 아우. 얘들아. 사고 뭉치 삼남매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전남 영암은 기름진 호남 평야로 풍요롭고 고즈넉한 고장인데요. 이곳에 삼남매 라벤더 농장이 있습니다. 오늘도 농장을 어슬렁대며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지 궁리 중인 첫째 햇살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햇살이는 여전히 가만히 있기보단 움직이길 좋아하고 항상 아빠와 놀고 싶어하는 평범한 남자아이입니다. 삼남매 중 가장 똑부러지는 애교쟁이 둘째 다솜이도 보이네요. 가자. 오빠 어디 갔냐? 한 햇살! 어디 있어? 야, 너 어떻게 거기 넘어갔냐? 여기 이쪽으로.
그쪽으로? 아빠는 못 가겠는데? 나 갈 수 있어. 너 가봐. 응. 여기 물 다 빠져. 어제 비 와가지고. 결국 비물로 불어난 도랑에 발이 빠진 아빠. 야, 도끼 위험하게. 하지마. 야, 다친다. 하지 마라. 아빠는 별로 너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햇살이 눈이 대나무가 꼭 필요한 모양입니다. 꺾어줘. 아니, 왜? 아니, 이렇게밖에 안 돼. 됐다, 꺾었다. 뭐야? 구멍 났잖아. 이쪽 안에 구멍 난 거 여기 자르면 되지. 아빠 힘을 빌렸는데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심통이 난 햇살이. 다친다잉. 하지 마라잉. 햇살이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빠 간다. 아빠 이제 저거 택배 포장해야지. 그래. 응. 드디어 아이들에게서 벗어나 농부로 돌아오는 아빠. 그 사이 엄마는 혼자 작업을 이어가느라 바쁜데요. 아, 뭐가? 한편 대나무 밭에서 한참 씨름을 하던 햇살이는 결국 원하는 대나무를 얻어서 돌아오는데요. 아빠를 보자 다시 전투력 상승. 공격! 햇살이의 장난을 언제든 받아줄 준비가 돼 있는 육아 구단 아빠. 하지만 잠시 후 아빠에게 참사가 벌어지는데요. 아, 거기! 아, 거기! 갑자기 미끄러진 아빠,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 짜증나. 왜? 자빠져서 개똥해. 집에 갔다 와. 아, 이제 안 해, 야. 아빠 저기 개똥밭에 자빠졌는데 안 해. 해! 하지 마. 아빠가 가버리고 놀 사람이 없자 속상한 마음에 애꿎은 대나무 껍질만 벗기는 햇살이. 그 사이 다솜이는 혼자 달콤한 간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 아빠, 오빠한테도 하나 줘야지. 오빠도 챙길 줄 아는 기특한 다솜이. 아, 다솜아, 자. 야, 둘이 둘이 하나씩 많이 따 갖고 와. 그래. 따로 놀던 남매는 블루베리 수확이라는 새로운 놀이로 의기투합했습니다. 이 나무는 블루베리를 좋아하는 다솜이를 위해 작년에 부모님이 심어주셨는데요. 올해 블루베리 농사는 풍년입니다. 블루베리 진짜 잘 익은 거. 통통하게 잘 익은 블루베리만 따는 걸 보니 농부의 아들답습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아. 5, 6월은 라벤더 꽃차 판매가 많은 시기라 택배 작업으로 농장일이 정신없이 바쁜데요. 아! 안별아! 오빠! 왜? 당신 갈 때 택배를 보냈어요. 갔다 올게. 또 갔다 와야 돼. 또 갔다 오면 되지 뭐. 엄마한테 갈 거야? 누구야? 어? 누구야? 얼음인데? 얼음? 럽!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아들. 재밌게 놀고 왔어요? 응. 갑자기 부끄러워하고 있죠? 개구쟁이 별아는 수줍음 많은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진짜? 별아. 맛있지? 고맙습니다. 야! 그거 뱉으면 어떡해? 이게 덜 익은 거 약간, 없어. 약간 시큼한 같다. 그러니까 어제 비가 와서 더. 안 먹어. 어, 먹지 마, 먹지 마. 이게 신발인 것 같다. 별아, 쉬하러 갈까? 별아야. 응, 쉬하러 가자, 쉬. 쉬하러 가자. 달라진 별아의 모습도 여전히 사랑스럽습니다.
하루 종일 라벤더 택배 작업으로 바빴던 부부. 이제 마지막 작업만 남았는데요. 요즘 부쩍 힘이 세진 햇살이가 무거운 상자 들기에 도전합니다. 우와. 아니 잠깐만 이거 한 군데. 그래 못 들어. 우와. 우와. 너 힘 정말 좋대야. 우와. 우리 아들. 야, 너 무리하지 마. 부모님의 칭찬에 기분이 업든 햇살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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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괜찮아? 잘하고 싶어 서두르다 보니 사고가 나는데요. 거야? 아이고 힘들어. 이쪽 이쪽 금에 쪽 들어봐 봐. 이쪽 들어봐. 자 밑에 들어봐 밑에. 어, 밑에 들어봐. 그렇지. 오빠가 부러웠던 다솜이도 아빠 덕분에 상자 운반에 성공합니다. 다솜아 비켜줘. 응? 오빠 지나가게. 야 오빠 힘들어. 6954. 엄마 아빠. 됐다. 다 됐습니다. 야, 이거 한 장 찍어놓자 기념으로. 첫출하는 아니지만 아니고요. 이렇게 많이 많은... 나가는 건 첫출하야. 이렇게 막. 예. 자자 서봐 서봐. 얼른 와. 여기 서봐 여기 서봐. 야야야야야. 하나 둘 셋. 여기 봐요. 엄마를 봐야지. 어디를 봐요? 하나 둘 셋. 됐다. 귀농 4년 차. 삼남매가 자라듯 라벤더 농장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택배 작업이 끝난 오후. 꽃 따자. 꽃 따자. 찾았다. 여기도 꽃 있어. 이런 거? 어, 그런 거. 근데 색깔이 좀 그렇네. 아, 이거 색깔 진짜 예쁘게 잘 나왔다. 햇살아 이것 봐. 엄청 이쁘지? 응 그것도 이쁘다. 우와 이쁘다. 응. 노랑색만. 햇살아. 아. 익숙하게 꽃을 먹는 햇살이. 다솜아 꽃 맛있어? 어, 토마토 먹는 거. 다 따먹고 있어? 메리골드, 펜지 등 화려하고 예쁘기도 하지만 모두 먹을 수 있는 식용꽃입니다. 얘 이거 휘감는 애는 뭐야? 이거 이게 휘감는 애? 그런데 다른 가족들이 화단에 정신이 팔린 사이 벼라의 수상한 행동이 이어지는데요. 예, 잠깐만. 뭐? 왜? 안 돼, 안 돼 가지고. 그거 오빠 거, 오빠 거. 내가 딴 거. 벼라야 엄마 건데? 안 비어라. 엄마 거 다 어디 갔어? 모른 척 하는 것 봐. 고개 돌리고 모른 척 하는 것 봐. 얘. 변아야 엄마 거 어디 갔어? 잘 알려나? 몰라? 야, 얘 모른 척 하는 거 봐라. 진짜 웃기네, 요 녀석. 저녁 반찬거리를 농장에서 수확하는 가족. 샐러드용 꽃과 채소를 넉넉히 담습니다. 그거는 이쁘다. 다섯 마리냐? 진지마냐? 뽑았다. 야 이거 아직 더 키워야 되는데 사실. 아 그래 그래 그래. 이봐. 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야, 이해했어. 가자 가자. 이 정도면 다섯 식구 저녁 거리로 충분하겠습니다. 삼남매의 정신없는 하루가 저물고 이제 집으로 향하는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녁 준비로 분주한 부부. 먼저 흐르는 물에 꽃을 헹궈주는데요. 뿌리고 나서 꽃을 올려. 햇살아 다솜이 그거 안 할 거면 이제 치워. 샐러드 접시에 꽃을 담고 드레싱을 뿌려줍니다. 플레인 요구르트. 됐다. 먹어볼래? 알았어. 얘랑 숟가락 줘봐. 아이고 잘 먹는다 우리 아들. 별로야? 네 맘에 안 들어? 햇살이는 샐러드가 자기 맘에 안 드나 봐. 왜? 몰라. 먹더니 야! 이러는데? 왜 맛이 없어? 괜찮은데? 다 뜨겁다. 삼남매의 입맛엔 새콤달콤한 유부초밥이 더 맛있나 봅니다. 맛있다.
맛있어 아직? 너무 맛보기 많이 먹어. 그냥 엄마 만들어 줄게 먹는 건 어때? 먹는 건지 노는 건지 헷갈리는 저녁 식사 시간. 나는 이렇게 밥 먹고 끝. 야! 나 지금 전쟁 중인 것 같아. 밥 먹는 시간은 늘 전쟁이지. 농촌 생활의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리는 삼남매의 무지갯빛 일상. 앞으로도 지금처럼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기대합니다. 100회 특집 2부에선 어떤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름은 권예선, 권예진, 권예찬, 권예은입니다. 오케이. 별보기를 좋아하던 4남매는 누구보다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 집사가 되었다는데요. 이 너무 불쌍해. 누구나 농촌 생활에 잘 적응하는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힘들어했던 형석이가 달라졌다는데요. 잘하는데 아주 체질인데 이제 보니까 아, 나 농사시키려고 꼬시지 마. 나 서울은 갈 거야. 멋진 랩 실력으로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었던 형석이. 지금은 웃음이 더 많아지고 일상에서 재미를 발견할 줄 알게 됐다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목욕시키는 게 약간 막 소소한 뭔가 있는 것 같아, 여기만에. 100회 특집 농촌으로 간 아이들 2부에서 계속됩니다. 너무 뜨시고 얘들아 빨리 줘!